자, 이번엔 5자짜리 7번째 해석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해석 순서는 1, 3, 2, 5, 4. 아까 6번째 거하고 끝에 있는 2자만 순서를 바뀌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가, 사장, 위단, 이오. 가, 사장, 위단이요. 필, 자하, 치, 고, 로다. 필, 자하, 지고로다. 운, 요구, 불백이요. 운, 요구, 불백이요. 산, 이설, 미청이라. 산, 이설, 미청이라. 안, 재후, 비형이요. 안, 재후, 비형이요. 축, 미장, 위손이라. 죽, 미장, 위손이라. 네,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가, 사장, 위단이요. 가짜는 할수 있다란 뜻인데 그냥 가히 이렇게 할까요? 가히 긴 것으로 하여금 짧게 할 수는 있고 필 자하 지고로다 반드시 이 자자는 붙어 자자예요. 스스로 자자가 아니라 붙어 어디부터 반드시 아래로부터 높은 데에 이르를 수 있다. 여기 하자는 아래 하자로 해석할 수도 있고 낮을 하자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낮은 데로부터 높은 데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운 요구 불백이요 구름이 비를 내리고자 할 때는 이럴 때 비우자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해석을 하세요. 구름이 비를 내리다. 이렇게 비를 내리고자 할진된 풀백이요. 희지 않고 구름들이 자꾸 거머지지요. 산 이설 미청이라 산은 여기 써있자는 뭐뭐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산은 눈 때문에 푸르지 않더라. 눈이 하얗게 덮어버려서 푸른 산이 없어져 버리더라 그 말이죠. 안 재후 비형이요 기러기 안자지요. 기러기는 뒤에 있다고 해서 형이 아니고, 기러기는 뒤에 있는 것이 형이 아니고, 기러기는 날아갈 때그 서열대로 쭉 순서를 맞춰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러기 안자에다가 행할 행자를 합해서 안항이라고 읽고요. 형제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지요. 그래서 기러기들은 순서대로 쭉 날아가는 모습이 여기 있는 구절에서 읽을 수 있지요. 축, 미장, 위손이라 대나무는 길지 않은 것이 손자가 된다. 대나무는 조손이 있다고 하지요. 대나무 뿌리가 있고 그 손자가 있고 그다음에 쭉 뻗어나가는 아들들이 있고.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가사장 위단이요 필자하치고로다 운 요구 불백이요 산이설 미청이라 안재호 비형이요 족미장 위손이라.